들어가. 오빠 여기 진짜. 응.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요? 아빠는 한 번도 안 와봤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거북이 아이스크림 좋아해? 거북이 아이스크림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이스크림. 아니 굴릴라면 뭐 바구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구니. 그래서 골라서 어떻게 결제하는 거야? 그냥 일단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아빠 아무거나 고르면 돼? 아빠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고르면.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있는데? 어. 근데 일본처럼 일본 간식으로 돼 있으면 뭐 사면 안 돼. 왜? 근데 정빈아 이거 일본 제품이 되게 많다. 되게 비싸다. 일본 제품이 되게 많네. 정민이가 일본 건지, 일본 것인지 어떻게 알았어? 몰라, 중국 것도 있는데? 있는데? 근데 이거 중국 것도 있다. 근데 이거 맛있겠다. 너무 비싼 것 같다. 진짜 비싼 것 같다. 이거 뭐야? 그냥 뱀젤리 있어서 그냥 모르는 거야. 근데 되게 비싼 것 같아. 여기 불 한 번도 끈적 없다? 24시간이니까 안 꺼지겠지. 요거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이게 되게 비싼 것 같아. 엄청 비싼 것 같아. 요거 먹어볼까? 요거? 아빠 요거 먹어볼까? 요거? 아, 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알겠어, 아빠도 골라. 아니, 아이스크림 사러 왔으니까 아이스크림 골라야지. 근데 여기 지퍼도 있고 막 다 그렇다. 지퍼? 근데 지퍼가 아빠가 좋아하는 그런 건 없어. 이상한 거 밖에 없어. 지퍼 좋아하잖아. 응, 지퍼 좋아하는데 이 양도 얼마 안 되고 별게 없어. 이런 거는 아빠는 못 사먹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 너무 비싼 것 같아. 비싸긴 한데 근데 아니 가격 대비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거 맛있겠다. 이런 거 괜찮겠네. 난 사볼까? 응? 맛볼까? 정민이도, 어퍼 꽃이다. 정민이도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 먹을래? 한번 먹어볼래. 응. 자, 이거 봐. 이거 먹고 싶어서 산 거, 콜라 이거. 이제 아이스크림 사자. 응, 아이스크림 사. 아이고, 아빠도 먹고요. 아빠는 아빠 먹고 싶은 거 고를게. 야, 수박바가 빅구슬 아일 수도 있다. 수박바인데 구슬처럼 된 것도 있어. 봤어? 수박바인데 구슬로 돼 있어. 한번 사서 구경이나 해보자. 아빠는 이거. 사. 간만에. 쏜나 골드.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거 먹었어. 이것저것 되게 많긴 많다. 아빠가 좋아하는 건 되게 없네. 야, 이거 빠지고 이거 살까 빠지고? 이런 건 괜찮겠다. 그래? 저거 아빠가 옛날에 일본 갔을 때 먹었던 사탕들이야, 저런 거는. 아빠 근데 우리 저기 저기 맨 위까지는 손이 안 닿는다. 아빠는 손이 닿는데 캔도 있다, 이거. 와. 나는 손이 안 닿아. 신기하다. 이거 봐봐. 그러면. 이 한국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써 있다. 봐봐, 한국 게 아닌데 한국 걸로 써 있어. 야, 피자 젤리도 있는데? 이거 봐봐. 피자 젤리. 한번 사보자. 사보자. 봐봐, 그리고 나 옛날에 이거 일본 아닌 거. 그 일본 거야. 그건 옛날부터 누나도 많이 먹었어 이거. 일본 아니었잖아. 아, 원래 일본 거야, 이거. 근데 왜 일본 걸 먹어? 아, 한국 그 슈퍼에서도 팔아, 저거는. 잠깐만, 빠삐 뭐 살래? 이거,
아빠는 다 샀어? 엄마 거하고 누나 거 다 샀어? 누나 거 샀어. 누나 거는? 누나 거는. 누나가 좋아하는 것도 샀어? 응. 야,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 딱 두 가지만 한 개, 다시 볼게. 두 가지만 한 개, 볼게. 이것저것 많긴 많네. 야, 엄청 비싼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거는 내 아빠 어렸을 때도 먹었던 건데. 되게 유명한 회사 건가 봐,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 나 이것저것 되게 많긴 많다. 많긴 많아. 이게 나라도 많으니까. 이렇게 됐다. 다 왔어? 과자 이런 데서. 야, 누나는, 야, 짜장 떡볶이 있는데? 응. 이거 살까? 응. 헬로키티. 누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뽀로. 누나는 매콤 떡볶이? 뽀로 떡볶이. 응, 여기 있어. 누나 거. 근데 이거 어떻게 담아줘? 누구 계산할 줄 안다며. 아빠는 한 번도 안 와봤어, 여기. 사람이 없잖아, 여기. 바코드 일단은 찍자.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있어. 그냥 가져가면 안 된다고 써있네. 자. 뭐요? 당연히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자, 여기 카드 있어. 카드, 실격. 아. 바코드를 찍어주세요. 바코드 이거 다 찍어야 당기지. 어, 그런 거야? 일단 한 개 찍었어. 대단하다. 아빠는 한 번도 안 와봤고. 할지 모르거든. 아빠 봐봐. 그냥 여기 있는 데 돌자. 그냥 여기 바코드 찍는 거 이랬는데 여기 그냥. 근데 정빈이가 어린데 바코드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 뭐? 아빠는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이거 한 개씩 다 해야 돼. 하나씩 다 찍어야 돼? 응. 근데 아빠는 바코드가 뭔지는 아는데 바코드를 왜 안 찍어봤어. 다 사람들이 다 찍어주잖아. 가게 가면. 아빠도 같이 찍어. 야, 아빠 어떻게 찍어? 안 해봤는데. 이렇게 그냥. 응. 여기, 그냥 찍으면 돼? 여기 이렇게 응. 돼 있는 걸 그냥 여기 갖다 대. 이건 다 찍은 거야? 어. 찍은 것도 여기다 놓는. 아빠가 샀어. 이건 바코드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찍었네. 두 번 찍힌 거 아니야? 여기. 아빠가 좋아한다 했던. 봐봐, 두 개 찍혔잖아. 아, 진짜네. 어떡해. 와, 하나인데. 거북이 봐, 세 개 찍었어? 세 개 맞네? 총 개수를 나중에 세야 돼. 됐어. 찍어. 네 개 샀거든. 네 개야? 거북이가 어? 맛있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안 찍히는데? 어, 뭐야? 이것도 안 찍힌다. 미등록 상품입니다. 다시 찍어주세요. 미등록 상품이래. 그건 빼, 정민아. 응. 뭐야. 이거 문제다. 확인 다 해야겠다. 자, 일단 빼고 개수를 세야 돼. 이거 이상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이거 찍었어? 응. 네. 이거 안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는데. 아, 찍었네. 자, 셋. 이거 이제 세야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개. 자,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